적응 좀 됐어? 그냥 그럭저럭. 궁금한 게 있는데, 응? 요즘 계속 3주년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응. 뭐가 3주년이라는 거야? 아, 그거는... 2017년 1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한 소울워커는 라이언 깅즈가 개발하고 스마일 게이트가 퍼블리싱하는 세계만 액션 RPG로 소울워커들의 앞으로의 이야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몰라. 그렇구나. 나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없는 동안은 어떤 일들이 있었어? 폭상 망했어. 뭐? 그건 또 무슨 얘기야? 레이드를 가려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사람이 없었어. 정말? 응. 그때는 막 로코타운에 사람도 없고 있어도 맨날 똑같은 사람들만 있었는데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구의 50인이야. 지구의 50인? 나도 들어본 적 있어. 막 영구적...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치이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거야. 아무튼 그분들이 소울워커를 지키고 있던 어느 날 옆 동네... 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 그때가 그 소리 놓기? 그 놀이가 유행이랬어. 맞아! 막 다른 사람도 손에다 막 선물 놓고 간다고 해서 손에 놓기라고 한 것 같아. 아, 사람들이 강아지한테 손 하면 거기에 강아지가 손 올리고 그러던데. 그것도 손에 놓기야? 응, 그거야! 손에 놓기! 좋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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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손에 놓기 잘하네! 손에 놓기 재밌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막 이리스가 승급도 했다? 그때 사람들이 이리스한테 우주소녀랬어. 우와, 이리스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맞아, 이리스는 진짜 멋있어. 그 후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모델링이랑 일러스트? 그런 게 바뀌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아! 멍멍이가 대자이의 옷도 만들어줬어. 응응, 맞아. 멍멍이 착해. 아, 스텔라. 이번 애가 3주년이랬잖아. 그럼 2주년 때는 분위기가 어땠어? 스텔라? 왜 말이 없어? 그게... 2주년? 굉장했지. 우리 귀여운 스텔라가 주인공이었다고. 이거 한번 볼래? 아니, 아니야! 안 돼! 근데 이건 스텔라가 아닌 것 같은데? 참 미묘하지? 스텔라이면서 스텔라 아닌 듯 스텔라인 스텔라지. 그치, 스텔라? 조심해. 스텔라는 손가락이 6개라는 소문도 있어. 걱정하지 마. 소문은 소문일 뿐이니까. 우리에 대한 소문이 진짜 많아. 최근에는 누구 머리가 큰가 하면서 논란이 생긴 적도 있고 말이야. 머리가 크다고? 스텔라 얘긴가? 소문 들었으면 상처받았겠다. 응? 그치. 뭐, 어쨌든 소문들 중엔 재밌는 얘기들도 많더라고. 조별 과제를 하는데 PPT로 자폭을 한 사연도 있고, 유저들끼린 민심 테스트를 하기도 한다던데? 그렇구나. 나도 가끔 이런저런 소문을 듣기는 했었는데. 아! 이리스에 대한 소문도 들었어. 나에 대한 소문? 어떤 거? 예전에 이리스가 노아웃 입었을 때 엄청 거... 아니, 그건 소울워커 운영자 놈들의 실수였단 말이야! 좋아,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인지 확실히 보여줘야겠어. 어? 스텔라, 드디어 정신 차린 거야? 이리스 미워! 아, 미안 미안. 대신 맛있는 과자 잔뜩 사줄게. 진짜? 정말이지? 그럼, 당연하지. 과자 더 많이 사줄 테니까 3주년 기념으로 춤 한번 더 출래? 진짜? 아, 농담이야, 농담. 그만해! 그만해!
왠지 다들 3주년을 축하하고 있어서 함께 축하하고 있어. 나는 눈 뜬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다들 웃음 짓고 있어서 나도 즐거워.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안녕. 저기 들었어? 3주년이래. 아무튼 모두 축하하니까 함께 축하하자. 축하해. 축하 축하. 와카 친구들 안녕? 이렇게 직접 인사하는 건 처음이라 기분이 이상하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론 화나거나 힘들었거나 슬픈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 그래도 지금 이 순간 함께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앞으로도 늘 함께였으면 좋겠어.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알았지?